슬슬 끝판왕인 주식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뜻은 저 회사의 주인과 동업을 하는 개념이구나. 이제 이해가 좀 되지. 뭐 어떻게 할래? 들어올래? 말래? 안녕! 얘들아! 우리 벌써 1년인 거 알아? 대박! 너무 고생 많았어, 공부한다고!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많은 공부를 했잖아.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슬슬 끝판왕인 주식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 자, 이제 달릴 마음의 준비는 됐겠지. 준비됐니? 언니, 저는 돈도 모았고 투자 마음의 준비도 다 됐어. 기회라는데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뭐부터 해야 돼요? 언니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일단 공부 먼저 해야지. 자, 오늘 공부 먼저 시작해 보자고. 자, 얘들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사실 주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식이 뭐냐?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운영할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아서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이 자본금을 당신이 투자했소. 그래서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할 권리가 있소. 이렇게 증명해주는 증서가 바로 주권이라고 하고 그거를 주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 회사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채권 투자야. 기업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 회사에 주식을 줄 테니까 투자를 좀 해주세요 해서 돈을 구해오는 방법이 있고, 우리 회사가 1년 후에 약속한 이자 몇 프로로 이 돈을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러면 경기가 막 좋아졌어. 그래서 회사가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 투자자랑 채권자 중에서. 당연히 투자자가 좋겠지. 회사가 돈 잘 벌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자,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막 경기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났어.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기분이 좋을까? 당연히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기분이 좋겠지. 왜? 어차피 저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나는 저 채권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내가 넣었던 원금 플러스 약속한 이자를 받아가면 되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 돈 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때는 채권 투자한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고, 경기가 아주 좋아질 때는 주식 투자한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은 니네가 구분을 해서 알고 있으면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자, 주식에는 액면에 배정이 돼 있는 금액이 있어. 이 주식은 액면가가 100원인 주식, 저 주식은 액면가가 500원짜리인 주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쉽게 자본금이 100원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을 몇 주 발행하면 100원이 돼? 옳지 옳지. 한 주만 발행하면 100원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 자본금이 1,000원이야.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 몇 개 발행하면 자본금 1,000원이 되지? 그렇지. 10주 발행하면 1,000원이 되지. 이런 식으로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서 액면가를 정한 다음에 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지? 자, 내가 돈도코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돈도코들을 위해서 돈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컨텐츠들도 만들고 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여튼 하는 뭐 이런 회사 있잖아. 언니 혼자 투자해서 언니 혼자 회사를 잘 운영을 해볼게. 그러면 자, 나는 이 회사 자본금 100만 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주식은 액면가 100원으로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은 그러면 나 혼자 1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누구 거예요? 100%? 내 거지. 자, 이럴 때 지분이 100%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식을 살 때 어떤 권리가 같이 따라오냐면 의결권이라는 게 따라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은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이 1등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즉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목소리가 가장 크다, 1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돈도코닷컴을 엄청 지금 난리가 났어. 엄청 잘 운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승승장구를 하고 날개도 친 듯이 컨텐츠들이 팔려 나가고 유료가 이렇게 겁나 하고 막 돈이 막 쌓이고 난리가 났네. 뭐 어떻게 할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가 볼게요. 좋아. 회사가 그래도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를 주주로서 받아들이겠어. 자, 그러면 네가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너도 주주가 되는 거야. 주식을 갖게 되는 거고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거지.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뜻은, 아, 저 회사의 주인과
동업을 하는 개념이구나. 이제 이해가 좀 되지. 근데 너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언니가 일을 하는 덕분에 수익은 나눠서 갖게 되지. 이게 주식 투자의 장점인 거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투자한 주식 회사는 이 회사에 속한 직원들, 임직원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 이런 개념인 거야. 자, 근데 우리 돈독후닷컴이 얘 난리 났어 지금. 회사가 잘 나갈 건 분명한데 돈을 많이 벌었지만 더 부족한 거지 이게. 그러면 이때 회사는 뭐를 고민하냐면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나를 공개해서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좀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얘들아 바로 이게 상장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주식은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있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주식시장은 한 군데밖에 없나?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은? 아니 그렇지 않지.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고 KOTC가 있어. 엄청 복잡하지.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각 시장마다 이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300억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최근 매출이 1000억 이상 혹은 3년 동안 매출이 700억 이상 되어야지만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로운데 얘는 자기 자본이 15억, 단기 순이익이 10억이면 돼. 그래서 아 코스피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좀 등치가 크고 돈 잘 버는 애들이구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상장하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오, 시장 열리는 시간은 알았는데 그러면 나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서 사면 돼요? 사는 방법을 모르겠잖아.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굴까?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알고 있어. 물론 있지. 뭐 눌러야 돼?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기다려줘. 다시 올게. 안녕. Boys be ambitious.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야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봐 볼까? 마음을 넓게 가지려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